신마니와 약초 산행 영지버섯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이렇게 옹기종기 가족처럼 모여 사느니. 원래 이게, 이것도 여기 보시면 참나무가 있고 도토리나무가 있는데, 도토리나무, 떡갈나무 밑에 영지는 이렇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참나무 밑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상수리. 간혹 가다 나오고 거의 나오는 거는 이 떡갈나무 밑에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겨우살이도 이 떡갈나무 여기에 많이 자생을 하더라고요. 영지버섯 피를 맑게 하고 형님 말씀에 의하면 당뇨에도 좋다고 하네요. 단 끓일 때 너무 많이 넣으면 써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넣어가지고 차처럼 드시면 몸에 좋은 영지버섯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마니와 약초산행이었습니다.